알렉산드르 2세 얘기하는데 링컨이 왜 나와? 가만, 알렉산드르 2세와 링컨이라면 1800년대 중반의 인물이잖아. 러시아는 제정시대고 미국은 대통령제 민주국가인데 두 대표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이거 흥미로운데? 한번 얘기해줘봐. 링컨 얘기는 낚시예요. 전 러시아에 살고 있어서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만 잘 알아요. 사실 알렉산드르 2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안 봐주시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링컨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조금씩 언급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렉산드르 2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니콜라 1세의 장남이에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미래의 군주가 될 거란 기대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군사 교육을 위해서는 메르데르 육군 대위를, 인문학 교육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저명한 시인 주콥스키를 스승으로 붙여줍니다. 조선시대 왕세자를 교육시키듯 러시아도 황태자 교육에 신경을 썼던 거죠. 교육 목표는 장래의 군주가 군사 업무에 너무 일찍 열중하는 것을 막고 그를 계몽된 전인격적 인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러시아는 군국주의로 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르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죠. 알렉산드르가 성장하여 대규모 유람단을 이끌고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이 여행은 유럽의 그랜드 투어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뾰뜨르 대제가 1697년부터 1698년까지 18개월 동안 유럽 대순방을 한 이후로 러시아 황제나 황태자들은 유럽 순방이 규칙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름슈타트의 공주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 10년간 알렉산드르는 니콜라 1세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며 국가 운영을 배워나갑니다. 조선의 영조도 사도세자에게 제왕 수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니콜라 1세가 끄림전쟁 중에 사망하여 드디어 알렉산드르는 왕위에 오릅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된 거예요. 그는 성격이 온화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무자비하고 강직한 성격을 물려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생애와 활동 때문에 후대에 상반된 평가를 받게 돼요. 1856년 크렘린에서 열린 대관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내용은 폐지하고 용서하고 돌려준다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니콜라이 1세 때 권력의 엄혹함을 체험했던 국민들은 알렉산드르 2세의 온건하고 계몽적인 정치를 기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61년 농노 해방이라는 결실로 나타납니다. 황제 자리에 오르자마자 알렉산드르 2세는 이전 황제들이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제일 먼저 추진한 거죠. 이를 위해서는 모스크바 귀족인 드보라닌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반대했죠. 하지만 이미 집권층과 유럽물을 먹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농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었으니 농민개혁법령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진보인사인 로스톱체프가 의장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농노제 폐지 발표 1년 전에 로스톱체프가 사망하여 위원회는 위기를 맞는데요. 심지어 후임 인사인 판인 백작은 농노제 찬성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찬위원회는 과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1861년 국정협의회로 넘어가 검토를 거친 후 1861년 3월 5일에 드디어 농노제 폐지가 선언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볼까요? 당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던 미국에서도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에이브람 링컨에 의하여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 것이 1862년의 일입니다. 러시아가 미국보다 1년 앞서서 그것도 전제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전면적으로 농노제가 폐지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농노제가 폐지되면 농지를 농노였던 자유농민들에게 배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농지의 원 소유자인 귀족들이 순수히 토지를 내놓겠냐고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농민들은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해요. 농노에서 해방되니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는 얻었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농사지어 먹고 살려면 그만큼의 충분한 농지를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충분한 토지를 배분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농지를 농민이 사야 했던 거죠. 즉 농지를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농민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귀족들에게 매수한 토지나 국유지를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저리로 대출을 해주게 된 것이죠. 49년 상환 조건이었어요. 돈이 없는 농민은 2년간 무상노동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토지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농노신분들은 농촌공동체나 도시공동체의 자유인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농사를 잘못 짓거나 흉년이 와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를 귀족에게 팔고 소작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유농민이지만 또다시 토지에 예속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쓸모없는 토지여서 지주들이 사주지 않으면 그냥 토지를 버리고 도시로 올라가 버리는 거고요. 어떤 좋은 제도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불만들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는 2200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신분이 탄생한 겁니다. 그들은 농촌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한국을 봐요. 1970년대에 어마어마한 농촌 인구가 서울로 올라와서 판자촌 달동네를 형성하잖아요. 지금은 하천 정비나 산동네 재개발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지만 그 당시 주거 환경은 처참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로 몰려들며 변두리 지역의 빈민촌 또는 서민구역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두스옙스키의 죄와 벌. 상상만 해도 엄청 시끄러울 것 같지 않나요? 죄와 벌이 궁금하신 분들은 죄와 벌 30분 현장 투어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농노제 폐지에 집중해 보자고요. 농노제를 폐지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자유농민이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은 귀족의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 조직이 자연스럽게 탄생한 거죠. 그것을 젬스트보라고 해요. 러시아말 지믈랴, 토지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니 토지회 또는 토지자치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치는 대의제적 형태로 이행되는 과도기라고도 할 수 있죠. 지방자치제도가 나타나자 도시자치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1870년 도시법령에 따라 상인과 수공업자 등으로 도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자치회의 의원을 뽑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러시아는 전제국가예요. 아직 국회의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정부는 젬스트보가 활성화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죠. 즉, 젬스트보나 도시자치회는 형식적인 자치기구가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다만 전제국가인 러시아에서 대의제적 흐름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고무적인 현상이었던 겁니다. 통치제도뿐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각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확충되기 시작했고 많은 상공업 회사와 은행이 설립되어 도시는 행정중심지에서 경제중심지로까지 확대된 겁니다. 또한 재판소도 바뀌었네요. 귀족에게 유리했던 예카테리나 여제때의 재판소가 폐지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재판소가 설립되었어요. 배심원 제도도 도입되었어요. 또한 사법부가
드디어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사법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뇌물이 횡행했다고 해요.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과 협박도 자행되었고요. 심지어는 변호사 제도도 없었어요. 판사는 신념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에 좌우되었다고 해요. 그게 다 바뀐 거예요. 억울한 재판이 대폭 줄어든 것이죠. 변호사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재판 기한은 명시되어 한없이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는 일도 사라졌어요. 또한 징벌 제도도 폐지되었어요. 옛날 미국 영화 뿔이나 한국의 추노를 보세요. 곤장, 낙인, 채찍질 이런 잔인한 징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도 개선되었어요. 그 전까지 군 복무 기한은 25년이었어요. 상상이 돼요? 인생의 황금기를 군대에서 썩는 거예요. 원래 뾰뚜르 대회 때는 귀족들까지 다 군대를 가야 했어요.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서 드보라닌들이 노비에서 교묘히 법을 바꾼 거예요. 귀족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부자들은 돈으로 자기를 대신해 군대에 갈 사람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는 가난한 하층계급 농민들의 것이 된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간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인 것이죠. 새 법에 따라 21세가 된 젊은이는 모두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추첨에 의하여 복무자를 선발했다고 해요. 복무기간은 정규병력 6년, 예비병력 9년이에요. 예비병력은 한국의 예비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복무기간은 6년인 것이죠. 군 복무기간이 25년에서 6년으로 대폭 줄었어요. 이는 사회 계급의 평등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군 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에요. 서유럽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 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었어요. 크림전쟁에서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판명된 이유였거든요. 교육제도 개편도 중요해요. 이 부분은 알렉산드르 2세의 운명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잘 들어두세요. 우선 대학교의 정원을 폐지하고 청강생들에게도 대학교가 개방되었어요. 대학 법규가 주어져서 교수단에게 대학 자치가 부여되고요. 대학의 인사들이 대학 재정을 관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들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학생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이들이 장래에 학생운동을 일으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러시아는 1870년대에 한국의 1970년대와 같은 학생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찌 보면 한국의 학생운동은 100년 전 러시아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이와 함께 초중고 교육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어요. 농촌의 아이들도 이제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슈콜라라고 합니다. 슈콜라 교육도 귀족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신분과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신분의 자녀들이 슈콜라 입학이 허용되었어요. 학생들은 심지어 라틴어와 그리스어도 배웠는데 지금 한국어로 치면 영어를 배우는 것과 같겠죠. 서양식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뿐 아니라 여성 교육 분야도 큰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 여성들도 신분에 관계없이 슈콜라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비록 여자제들만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가 존재했었죠. 이렇게 국민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문맹률은 높았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알렉산드르 2세의 대표치적인 농노제 폐지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조치들이 러시아 사회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재밌었나요? 그렇다면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라고 소개시켜 주세요. 부탁입니다.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